금잔디 결혼 남편 루머 이유. 가수 금잔디는 트로트 여자 가수 중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여자 가수입니다. 금잔디는 실패를 겪고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금잔디는 두 번째 앨범까지 실패와 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앨범은 매니저 사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조차 해보지 못했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다. 금잔디는 2005년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지요. 금잔디는 당시 박수빈이라는 예명으로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가 상당했는데 그에 따른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앓았지요. 당시 금잔디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사기 사건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지인이 준 막걸리 한 병으로 하루를 때운 적도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잔디 프로필. 금잔디 나이는 1979년 5월 15일생입니다. 금잔디 고향은 강원 홍천군이며 소속사는 온라인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잔디 학력은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과이며 데뷔는 2000년 1집 앨범 영종도 갈매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금잔디는 처음 박수희로 데뷔를 했고 이후 개명해서 박소연이 되었으며 2004년 예명 박수빈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예명 금잔디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은 금잔디가 얼마나 힘들게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잔디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 매니저도 있었지만 최지웅 홍보이사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김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금잔디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금잔디, 최지웅 그리고 김 대표가 뭉쳐 고속도로 트로트 앨범을 내게 되었고 이것이 큰 히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금잔디는 무명 시절 성형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금잔디 성형설, 금잔디 성형 전후 등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잔디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예뻐지기는 했는데요. 금잔디 과거 시절 성형 전 사진. SBS 2채널에서 뷰티 솔루션 2부의 멘토에 금잔디가 주인공으로 뽑히면서 가슴과 얼굴, 지방 흡입 등 전신 성형을 하게 되죠. 금잔디는 외모 컴플렉스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를 통하여 많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금잔디는 성형이 상당히 잘 된 케이스이며 자신의 컴플렉스였던 외모 컴플렉스를 성형으로 완전히 극복하게 됩니다. 금잔디의 성형은 신이 한 수였고 성형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잔디 남편, 금잔디 결혼하지 않은 이유.
금잔디 연관 검색어에 금잔디 남편, 금잔디 이혼, 금잔디 재혼 등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잔디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트로트 가수의 경우 결혼을 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금잔디도 이런 이미지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금잔디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데요. 금잔디 결혼 생각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로지 트로트와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대로 한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좋다. 사실 연애를 마지막으로 한 것도 벌써 7년 전입니다. 하지만 내 음악으로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치유받는 팬들이 많은 것이 좋다. 아무래도 금잔디가 어렵게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성공을 또 다시 놓치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잔디는 몇 번의 인터뷰에서 결혼 정년기를 넘겼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아무래도 금잔디가 어렸을 때에 너무 고생을 했고 이것이 결혼과 남자에 대한 감흥도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잔디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잔디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금잔디 노래가 구슬프거나 또 더 신명나게 들리는 이유도 이런 여러 감정이 노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잔디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활동을 해주길 바라며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잔디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